안녕하세요. 이웃지 오씨입니다. 지난번에 해적의 봉거지 초반부를 진행했고요. 빠져버리네. 지금 입구라고 해야 되나? 통로가 열렸어요. 지금 다 오징으로 보고 있는데 저쪽에 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적의 봉거지는 끝난 것 같으니까 출항을 해보도록 할게요. 격을 가하라는 걸 보니 대포로 쏘란 얘기 같습니다. 이렇게 대부분 이쪽인데 돌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이 부분으로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페 찍은 거랑 좀 다른 방향. 이거 뭐 다 쓰면 멈추면. 위치가 여기라서 오 찾은 것 같습니다. 사막 위쪽으로 올라가서 멈췄네요. 뭐 다가가면 다가가 되지 않나?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. 일단 배를 찾았습니다. 사막 위에 배. 여긴 또 어떤 아이템을 줄까요? 시공석을 쓰면 부활할 준비들이 좀 있네요. 여기 지금 막혀있고 쇠사슬 이런 거에 대한 저기 쳐 있어서 진행은 안 되고요.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잠겨 있고요. 지도가 없어서 그런가? 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.
나비다. 3마리. 자, 그럼 앞으로 좀 먼저 하면 나오겠죠? 여기 내래지였나? 이라고 하네요. 지금 분양을 모르기 때문에. 어라, 아무거나 그렸는데 사라졌어요. 일회용인가 보네요. 좀 고민 좀 할 걸 그랬나. 안 되나? 안 맞네요. 일단 방으로 들어왔고요. 개구리가 보이니? 나는 선물해줍니다. 너무 시공석이 있어요. 어? 안 좋은데? 왜 안 좋았지? 아무튼 시공석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로 들어왔죠?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. 건너갈 수 있으려나? 건너왔습니다. 문이 지금 다 잠겨 있네요. 돌려보면은 소용이 없네요. 보는 걸 보면 나중에 쓰긴 하나 봅니다. 뭔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느낌인데. 뭐지? 하면 저기다가 굴릴 게 아니었나.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폭탄을 굴린 거고요. 그냥 지나가도 돼요. 이번 건 너무 많이 걷네요.
지공석이야, 지공석. 계속 지나만 하는데, 오, 몸물상자가 잔뜩 있는 방이에요. 해적선이라 그런가. 말랑말랑 영혼을 하나 얻었네요. 이쪽에도 바닥에 천장에 덕주가 있었네. 오, 마음에 안 드는 전기다. 빨간색이 위로 있는데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요. 화살표는 위를 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두 개 순서인가 보네요. 보면은 위를 가리키죠. 두 번째
번째 걸 보면은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? 찾기는 좀 애매한 게 모양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. 아무튼 세 번째는 아래, 두 번째는 위. 얘도 세 개는, 얘는 네 개죠. 빨간색 표시가 지금 네 개인데 오른쪽에 아래 위 아래 오른쪽. 말 걸면 뭐 안 일어나겠죠. 문제는 이건 어디다 쓰는 걸까? 아, 요거네요. 아래, 위, 아래, 오른쪽. 문이 열렸습니다. 오물 상자가 있는데 지도인가요? 열쇠군요. 그럼 이쪽 방은 분리를 다 본 것 같고요. 아래로 내려와 있겠죠.
하고 양손이 잘라서 떨어졌네요. 저게 선장인가요? 자, 보물상자를 열었고요. 드디어 화살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? 활이 나왔습니다. 너무 많이 잡. 사운드가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뭐 새로 나온 몬스터는 없네요. 자, 어디 있을까요? 여긴가요? 왠지 저걸 키면 치공석이 켜질 것 같은데. 2번을 누르면 그냥 안 역시나 시공석이네요. 화살을 한 번 더 쓰라는 소리죠. 과거로 돌아갔고요. 몬스터가 시공석 잠가버렸네요. 화살 회수됩니까? 회수가 가능하네요. 자, 일단 앞에 있는 잘 먹었어. 일단 갑판에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저격을 잘 하시네. 이제 분명 옆에 있는 놈이 있었네요. 여기 또 한 마리. 해고 장식을 하나 얻었습니다. 그러면은 다 잡은 건가요? 몬스터가 아니었네요.
잡은 건가? 화살이 또 날라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 남아야 있네요. 종류인 것 같은데. 뭐 대충 쏘면 죽겠죠? 역시. 잠겨서 못 들어가고요. 얘는 어떻게 타는 거지? 자를 수 있나? 안 되네요. 자, 안으로 못 들어가네요. 이런. 반대쪽에서 써야 되는구나. 위쪽에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올라갈 곳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. 여기 사다리? 어, 사다리 있구나. 사다리 타고 올라갔고요. 일단 이쪽에 손잡이 있나요? 없네요.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혹시 채찍을 쓸 수 있을까? 안 됩니다. 기대하는 못 갔나 봐요. 보여서 잡은 거고요. 여기 뭔데 이렇게 나와 있지? 지금 여기 올라갈 데가 없고 저쪽에는 손잡이가 없었고 이 가판위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신기하게 반 떨어지면 여기 스위치가 있네. 아주 심플 한 건데 몰랐습니다. 여기에 문양이 있긴 있어요. 근데 뭐 지금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아닌 것 같고
아까 몬스터가 저기 있네. 스위치를 돌렸는데 저기 있어. 안타니. 일단 저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오면 저장하고 끌 거예요. 여기 그냥 떼어내리면 되나? 딱히 별거 없어 보이고요. 저기 혹시나 고리는 보이는데 너무 멀네요. 여기서는 멀어요. 그냥 떨어질게요. 양쪽으로 건너갈 수 있나 봅니다. 아래쪽에 뭔가 있네. 너무 늦게 폈더니 하트를 안 잃었습니다. 도화지가 나왔으니 그림을 그려볼게요. 아까 동그라미 한 번밖에 못 그리나? 여기다 하트 그리면 대왕하트가 나올까요? 황혼의 공주에서는 하나씩 나와서 양손으로 넘어가려면 후반이 돼야 되는데 여긴 그냥 두 개를 한 번에 주네요. 자,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